예. 자, 1경기 이제 2분 3라운드 긴장됩니다, 여러분들. 마주 서고 있으니까 덩치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네. 어, 덩치 차이가 진짜. 하지만 중요한 건 어, 크기가 아니고 투지의 크기입니다. 투지의 크기. 네. 투지의 크기다. 근데 이미 약간 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이제 들어가서 용기를 낼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준비되셨어요? 네. 자, 경기 시작됩니다. 4강. 아.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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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가. 일단 글포 선수가 시합이 땡이 튀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예, 네, 그렇죠. 오! 오, 안 돼. 제대로 맞았어요. 이제 좀 맞으니까 눈을 감고 안 보죠. 오. 이제 저라면 더 맞아요. 오. 이제 계속 맞더라도 보면서 맞아야 됩니다. 보면서. 어,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네. 오, 제대로 맞았어요. 배 들어갔고요. 오. 네, 다운입니다. 다운. 일단은 배를 맞아서 쉽지 않아요. 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배 복부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맞아도 금방 쓰러질 겁니다, 아마. 약간 명치에 조명세가 제대로 들었거든요. 지금 명치에 빡 들어갔어요. 예. 약간 또 이렇게 거제 폭격기가 그 누구죠? 그 부산행 나왔던 마동석. 네. 마동석 느낌이 있어요. 아, 마동석. 예, 그걸 보고 따라했는지 명치만 때리고 있어요. 지금 명치만. 명치가 어떻게 한 대 맞으면 진짜 이거는 거의 KO가 아니라 예. 진짜 지금 와. 표정 보이죠? 지금 명치 맞고 저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저희 그렇게 아픈가요? 존명세 한번 맞아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심각한 고통을 한답니다. 그, 자, 일단은 약간씩 지금 뒷걸음질 치죠. 약간 이제 겁을 네. 먹었어요. 그래프 선수가 배를 맞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다시 들어가고 오, 크리시. 오, 네, 힘에서도 이제 힘에서 많이 밀리고 일단 글러브가 작아서 좋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그렇다. 오, 제대로 맞았어. 아, 네, 또 중명세 들어갔어요. 중명세. 네. 와. 네, 뭐 정식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 세 번이 다운 당하면 KO패입니다. 네, 정확하게 여기 이제 코치님께서 룰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식 경기였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다운 당하면 KO로 이제 판정이 돼서 끝나게 돼요. 자, 1라운드에 다운이 나올까요? 아, 거포기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힘 네, 보세요. 쳐다봐야 돼요. 네, 아! 네, 끝났습니다. 네. 자, 티켓. 네, 선수 안정상은 지금 말리는 게 가장 옳다고 네,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1경기 거제 폭격기 TKO 승으로 거포기님께서 결승에 올라갑니다. 와! 와, TKO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약간 그림이 마동석이 영화 감독 패는 그림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냥 좀 저게 한 방 힘이 실려. 아, 그렇죠. 너무 일방적이었고, 네. 지금 또 이제 약간 한번 이제 존명세를 맞고 기계 완전 꺾였거든요. 지금. 네. 예, 네, 지금 집에 가면은 똥을 싸면 좀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빨간색이요? 네. 피똥을 싼다. 피똥을 쌀 수 있죠. 그렇죠. 아. 저런 걸 맞고 이제 피똥 싼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와, 근데 글봉님께서 굉장히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거 그렇게 아픈가요? 아, 지금 이제 피똥이 나오려면 많이 아파야겠죠.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은 화장실을 가서 데리고 가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아, 피똥을 싼다. 네. 와, 근데 진짜 힘의 무게가 실린 펀치. 대박입니다. 거제 폭격이 그냥 1라운드 TKO 승. 뭐 말씀해 주시면 갈비에 실물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숨쉴 때마다 깎은 물이 나오시니까. 예. 네, 그렇죠. 실금이 가기 때문에 피똥을 싸거든요, 이제. 거제 폭격님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와! 와! 응구 재평가다. 그때 응구님께서 3라운드로 버티셨죠. 와! 이거는 대박이네. 어우, 너무 준결승에 굉장한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결승에 누가 올라가든 약간 긴장과 부담을 떠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결승이기 때문에 정말 피터지게 싸울 거거든요. 네. 네, 정말 이제 결승이 정말 기대되네요. 예. 와, 일단은 승자 인터뷰 잠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승자 인터뷰. 와, 거포연이 결승에 올라갔어요. 이쪽으로 잠시 앉아 주세요. 예. 와, 1라운드 TKO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조금 그래도 생각했던 것처럼 일단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네. 네, 체중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쉽게 이기지 않았나. 근데 약간 명치만 이제 탁탁 치는 게 약간 이거 전략이었습니까? 조금 그래도 저번 경기를 보니까 좀 이렇게 무식하게 막 이래 하더라고요. 너무 예.
그래가 좀 끊어서 치는 이런 연습도 좀 해보고요. 네. 예, 무조건 극복님이 무조건 들어올 거란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래 연습을 와, 좀 했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처음으로 1라운드 TK송 아시죠? 예. TK송이 나오면 60만원 아, 와 대박이십니다. 예. 와 16온스 12온스 일단은 우리 그 글봉님은 일단은 상태를 물어봐가지고 저 안 되시면 이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가장 기억나는 분이 있다면 또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예. 일단 저희 와이프가 당연히 와, 기억나겠죠. 와이프. 예. 네. 그리고 우리 아들도 기억나고요. 뭐 네. 일단 뭐 대진 운이 좀 좋았지 않았나 그렇죠. 싶고 무조건 예 너무 그리고 제가 보이는 이미지가 조금 강하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네.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저도 뭐 한 체육관을 뭐 관장으로 있던 사람이 체육관도 했었고 절대 뭐 무시하고 이런 것도 없이 진짜 예 겸손한 마음으로 무조건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했기 네. 때문에 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봐주셨습니다. 와 거제 폭격님 1라운드 TK에서 결승 진출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일단 패배자나 인터뷰 마지막에 하도록 가겠습니다.